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그리고 방향성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으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관련된 필요 서류, 그리고 주업종 코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바로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수 서류들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손쉽게 가능한데요. 대신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필수 서류들 개인과 공통적인 부분 이외에 주주명부, 그리고 정관, 그리고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쇼핑몰의 경우 우리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인 등기가 나온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바로 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 전에 개인 명의로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는 법인 명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가 나온 이후에 법무사를 통해서 관련된 서류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수정한 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업종 코드입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업종 코드는 대부분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쇼핑몰은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 전자상거래업의 코드를 사용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 코드 번호는 525101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업종 코드에 매몰되어 있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 주된 형태를 정말 표시하는 사업자 등록 증상에 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온라인에서 도소매 상품을 판매하는 거 이외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업종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업종 자체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큰 매출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조업이 주업종이 돼야 될 것이고요. 대신 소매업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이 추가가 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종 코드를 정할 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대행 업종인데요. 우리 구매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도소매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업종입니다. 실제로 재고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도와주는, 대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서 업종을 추가하시기를 꼭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게 소매업 중에 실제로 기타 상품 중개업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코드를 넣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추가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사업자,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